안녕하세요. 헤어클리닉 다모의 한의사 휴킴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탈모의 정의와 기전, 그리고 여름철 탈모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년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탈모가 최근에는 여성뿐 아니라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탈모 환자의 비율이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중반 이상이 20, 30대 젊은 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모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분에 모발이 빠져서 자라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선천적인 요인으로는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크고요. 그 외에도 후천적으로 식생활, 생활 습관, 그리고 호르몬 불균형, 스트레스 등 후천적인 여러 요인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 모낭과 모발에 영향을 끼쳐 성장 이상이 생기게 되면 모발이 가늘어지거나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여 빨리 빠지게 되는 등 이상이 생기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성장을 멈추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모발은 특정 성장 주기를 갖고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성장기, 퇴행기, 그리고 휴지기를 거쳐 하루에 대략 5, 60개 정도의 모발이 빠지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새 모발이 자라나 자연스럽게 일정한 머리숱을 유지하게 됩니다. 흔히 머리를 감거나 머리를 빗을 때 빠지게 되는 머리들이 바로 이 휴지기에 속한 머리들이고요. 혹시라도 100개 이상의 머리가 빠지게 된다면 이것은 급성적인 탈모가 진행 중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두피와 모발 관리를 통하여 탈모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미 탈모가 진행 중이라면 전문적 치료를 통하여 약해진 모낭을 강화하고 휴지기에 들어간 모낭을 복원하여 성장 주기를 되찾아주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탈모에 대한 한의학적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모는 단지 두피만의 문제가 아닌 인체의 불균형에서 오는 전체적인 질병으로 볼수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인체의 체열 불균형을 탈모의 1차적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그 외에도 혈액순환 장애, 자율신경의 부조화등과 같은 인체 균형을 깨뜨리고 탈모를 유발하는 상태에 돌입해 있다고 봅니다. 동시에 모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신장과 간장의 기능을 조절하여 탈모 엔진처럼 작용하고 있는 인체 균형을 잡아주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치료로 삼고 있습니다. 탈모 치료는 모발의 성장 주기를 감안할 때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요. 이는 밭을 일구고 씨를 가꾸고 싹을 틔워서 꽃이 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방 탈모는 탈모 유형에 따라 침과 한약 치료가 병행되고요. 여기에 한방 샴푸, 두피 약물 투여 등과 같은 치료를 통하여 두피와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근본적인 자생력을 길러 탈모 증상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더운 여름철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여름철 탈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모 환자들에게 여름은 결코 반갑지 않은 계절인데요. 그 이유는 강한 자외선과 덥고 습한 기온 때문인데요. 고온 다습한 기후로 인해 피지가 과다 분비되고 땀과 노폐물이 많이 쌓이게 되어 모발이 자라기에 적합지 않은 환경을 조성해주기 때문입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여름철 탈모 예방을 위해서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보다 두피 청결인데요. 샴푸 시에는 미지근한 물로 사용해서 머리를 감아주시고요. 반드시 차가운 물로 마무리를 하여 두피를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풍기 바람보다는 자연 바람으로 말리는 것이 더욱 좋고요. 드라이를 사용하실 시에는 뜨거운 바람보다는 차가운 바람을 사용해서 말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름철 장시간의 외출로 두피가 직접적인 자극을 받았다면 냉찜질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는 저녁에 감아주는 것이 더 좋은데요. 이는 하루 종일 두피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또 모발이 가장 활발하게 세포가 재생되는 저녁 시간대 모발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발은 반드시 모두 말린 후에 두피까지 건조시킨 후에 수면에 들어가시고요. 충분한 수면 그리고 영양 상태를 신경 써서 과로와 음주는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탈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도 도움이 되겠죠. 가정에서는 족욕이라든가 반신욕 등을 통하여 혈액순환을 개선시킬 수 있겠고요. 과식을 삼가하고 동물성 식단 위주의 육류는 피해 주시고요. 미역이라든가 다시마, 호두, 잣, 검은콩 등의 음식도 발모에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허나 탈모가 심하거나 진행 중일 때는 전문적 치료를 통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오늘은 탈모의 전반적인 기전과 예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가장 흔히 보여지는 탈모의 유형인 열성 탈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